하이 여러분들, 구루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강원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매년 많은 연어들이나 또 황어, 다양한 생물들이 바다에서 민물로 회귀하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연어들이 하류에서 상류로 이렇게 회귀하는 모습들을 한번 촬영하는 겸 인공구조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바로 있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제가 온 포인트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바로 어도가 있고요. 자, 저쪽이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상류로 가는 건데,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오, 저기 연어, 오, 저기 있다. 야, 연어들이 확실히 아직까지는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자연에서 3-4년 정도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나라 민물로 와서 산란을 하겠다고 열심히 그 태평양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저기에도 있네. 저기 물결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야, 지금 물이 좀 얕은 곳인데 바로 이곳에 연어들이 바로 저 어도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도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어도, 물고기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뜻하는데요, 연어들은 이렇게 물살이 세도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꼬리의 힘이 굉장히 세고 그런 어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연어들이 좀 보이지는 않네요. 와, 근데 연어들이 여기 죽어있는 사체들이 있네. 이 친구는 부리를 봐서는 수컷 연어인데요, 어우, 냄새가 좀 심하게 부패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도를 좀 가까이서 볼까요? 지금 상류에서 지금은 물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어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이 좀 수심이 낮아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좀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물살이 센데, 아, 이런 식으로 연어들이 가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 연어들도 그렇게 간혹 생기긴 하네요. 그리고 어도 옆에도 이런 식으로 물살이 세게 물이 많이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연어들이 상류로 갈 수 있는 길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한번 더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연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암컷으로 보여지는 친구인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코도 많이 까지고 전체적으로 몸에 상처가 많이 나 있는 모양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물살이 훨씬 더 세고 이 높은 지형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는 약간 좀 위험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와, 근데 여기 옆에 바로 어도가 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어가 물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아마 굉장히 힘든 과정이겠지만 연어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종의 번식으로 계속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제발 올라와. 와, 지금 몸의 상처가 좀 적었거든요. 저 연어 같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순간적으로 했지만은 저렇게 건강한 연어도 좀 힘든 감이 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도라고 칭하는데요, 이 어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저쪽 끝에, 그리고 여기 중간, 그리고 저쪽은 아직 못 봤지만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 여기는 제 생각인데 그래도 어도 중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도에서 잘못 점프하거나 이렇게 수중부에 빠진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중부에 갇혀서 죽게 되는데요, 현재 물이 많아서 물에 있는 상태로는 어도를 뛰어넘다가 자칫해서 이제 수중부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요, 아무래도 먹이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갈수기인 이제 가을 겨울 이 시즌에는 이 수중부가 많이 마르거든요. 지금 앞에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벽이 있어서 확실히 연어들이 뛰어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은 물에 잠겨 있지만 죽어가는 상황의 연어들이 다수 발견이 되는데,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연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 살아있는 연어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곳에도 연어가 있고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사체와 연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고, 아, 이런 식으로 힘들어서 죽어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자, 실제로 연어들은 이 어도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데 어도가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도 시스템이 있어요. 올바르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연어들이 잘 이용하기도 하지만 잘 이용을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굉장히 좋은 예로 지금 잘 되어 있는 어도를 보러 온 거고요. 제가 잘 안 되어 있는 어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물도 굉장히 많게 잘 조절도 해주셨고 연어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와, 방금 올라가려 했는데 아쉽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연어 한 마리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지느러미라든지 비늘이 굉장히 많이 상한 것들이 보이죠? 그리고 머리에 있는 다양한 상처들, 굉장히 힘비로운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은 아프지만 이 자체도 연어의 한 숙명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현장입니다. 수고 많았다. 그래도 하류에서 산란한 친구들도 있겠죠? 와, 이 친구는 진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닐 정도로 밖에서 봐도 하얀색 피부 껍질이 다 벗겨져서 그런 친구들도 있네. 연어의 숙명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통 자연에서는 연어 친구들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경사를 보통 타고 올라가는데 어도와 수중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완만하게 안 만들어진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여기만 보더라도 연어들이 여기에서 조금 머물러서 힘이 나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들의 움직임이 그래도 연어들의 지금 끝물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연어들이 모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자연의 신비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느끼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역시 기관에서 연어들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어도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망도 설치를 해주셨네요. 와, 진짜 황어랑 연어들은 굉장히 꼬리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지금 보이는데요. 굉장히 힘센 물살이지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게 참으로 신기하고 대견합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물이 마르면서 갇힌 연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이쪽은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사실 돌과 풀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어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 친구도 와, 굉장히 수고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지느러미나 비늘에서부터 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대략 한 100마리의 연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마리에서 100마리. 저쪽에서 앙커스 것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짝짓기 행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산란 행위를 여기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무튼 굉장히 많은 개체수의 연어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지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이고야, 수고가 많았다. 제가 와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체력까지 바닥이 난 모양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어 알이 이렇게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어들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돌멩이 사이사이에 산란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배 지느러미 또는 배로 거친 돌과 모래를 헤집은 다음에 산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어알을 하나만 손에 잠시 올려봤는데요. 지금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색깔이 이쁘게 나와 있고 우정란들은 색깔이 하얗게 곰팡이가 핀다고 합니다. 확실히 알들이 있지만은 밀집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현재 피라라는 기관에서 연어를 직접 채란하고 체장하여서 키운 다음에 자연에 방생을 하는데 그 작업도 확실히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자연에서 알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다. 진짜 많은 친구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산란하는 그런 현장이네요. 와, 와. 그래도 자연 속에 있는 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기도 합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여러분?
평소에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런 장소들에서도 많은 생명들이 탄생하고 죽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채색에 연어가 지금 한 마리가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좀 비닐이 많이 벗겨져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도 현재 생각한 것보다는 현재 물도 많고 어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서 이곳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안 되어 있고 개선이 안 된 어도들도 많아서 제가 한 곳만 더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또 다른 어도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전체적으로 아까와 다르게 이곳은 수중부에 물이 좀 갇힌 느낌보다는 얕게 흐르게 되어 있고, 현재 반대로 어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서 굉장히 좋지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잠시 보여드리자면,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황어를 촬영을 했을 때 이런 곳에 황어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서 죽어 있는 광경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현재 이곳에는 사체가 별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연어들이 이제 더 물이 마르고 하면은 빠져서 죽는 상황이 많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잘 활용이 안 되어지고 있는 어도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연어가 지금 한 마리가 점프해서 죽은 걸로 예상이 되는 친구가 한 마리 있는데, 이렇게 물이 없는 어도는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물론 물이 많아지면 이것도 이렇게 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그 중에서 뺀 오른쪽인 어도는 현재 이용이 잘 안 되고 있지만 나중에 잘 이용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어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중부도 이용을 어느 정도 해야 농가 밭에 물을 길어다 쓰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물고기도 생각하다 보니 이 어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심인데, 이렇게 어도가 필요한 이유는 하류에서 상류로 연어 또는 은어 또는 향어가 많이 올라와서 산란을 하는데, 이 수산자원이 증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국가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연어들을 최대한 많이 보존하고 더 증대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기관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필드에서 많은 연어들이 산란하고 많은 연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회귀한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많은 곳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렇게 많은 필드에서 산란을 해야 연어들이 다양한 먹이를 먹고 풍부한 먹이를 먹고 많은 연어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도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어도는 현재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연어들이 있기만 하면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네요. 자, 현재는 연어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황어가 조만간 있으면 올라올 텐데요. 그 친구들도 안전하게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밀물로 올라와서 산란을 많이 하고 다시 바다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이 어도가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야, 연어들이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연어가 굉장히 많을 때는 여기에서 떨어질 우려는 어쩔 수 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는 잘 되어 있는 곳과 잘 안 되어 있는 곳, 또는 파손이 되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된 부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황어나 연어나 또 다양한 은어 등등 회귀성 어류들이 있다라는 거를 매년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하면은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와, 제발 올라와. 와, 근데 모래 상처가 좀 적거든요. 와, 진짜 황어랑 연어들은 굉장히 꼬리 힘이 강한 것 같은데 여기.